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?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다 필요 없고 핵이나 터졌으면 좋겠나요? 저기요 저 사람 어떻게 지금 수원이 혹시 깜짝이야. 머리부터 떨어져서 안 아프게 죽는 것인가요?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불행을 먹는 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불행한 사람을 데려옵니다. 나무가 사람에게 붙은 불행을 먹고 만족스럽다면 행운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죠. 어 뭐야 이게? 어 갑자기 이게 뭐하는 거야? 맞아 뭐하는 거야? 이건 또 뭐야? 당신에게 달라붙은 불행의 모습입니다. 불행을 먹는 나무가 뿌린 흙은 불행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죠. 더럽군. 오늘은 마침 문어가 들어왔으니 타코야키를 만들어 볼게요. 갓 잡은 불행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. 물을 씻어서 냄새를 없애줘요. 응? 냄새를 제거했으면 간을 해줘요. 프라이팬에 넣고 간장 두 큰술, 설탕 두 큰술, 큰술 그리고 간이 벨 때까지 충분히 재워줘요. 잘 자라 우리 아가. 어 근데 재우는 게 그게 아닌데? 재워줘라! 넌 엄마 보고 싶다.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생각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네. 점점 따뜻해져. 아 뜨거워! 요리에 꽂힌 왁질이죠. 왁왁왁왁 비행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와 한번 더! 어? 한번 더? 아이고 참 어쩔 수 없네요.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. 어떤 불행인지 한번 맛보도록 해볼게요. 다녀왔습니다. 엄마, 아빠, 집에 아무도 없어? 나 오늘 생일인데. 어디 좋아? 덜컹. 더러워요.